선생님,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 독일 오리 먹으러 왔습니다. 어? 독일 오리? 바삭하게 튀긴 오리와 아삭한 숙주의 통통 튀는 만남. 여기에 달콤 매콤한 소스 듬뿍 얹어낸 독일식 오리 정식. 강렬한 첫인상 남기는 오리 요리의 신흥 강점. 베를린도 튀겼는데도 기름지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숙주 나물하고 조합해서 이렇게 먹는 게 계속 감칠맛이 입에서 도는 것 같습니다. 주방을 먼저 살펴보는데 주방장이 둘이나 됩니다. 독일에서 한 9년 있다가 스위스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25년 있다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유럽에서 오랜 내공 쌓았다는 주방장들의 비법, 먼저 오리부터 준비하는데요. 선생님, 혹시 오리는 어떤 오리를 사용하신 건가요? 저희 요리는 유럽 스타일이지만 식재료는 가장 신선한 국내산 오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깨끗하게 손질한 생오리는 한약재, 생강, 양파 등과 함께 삶아주는데요. 약 1시간 정도 푹 끓여내면 오리의 잡내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육질 또한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마치 족발을 삶은 것처럼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이제 완성인가 싶더니 삶아낸 오리는 하나하나 뼈를 발라내더니 기름에 눌러 튀겨줍니다. 와, 튀겨요.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독일에서 스테이크처럼 먹기 편한 형태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바삭하게 튀긴 오리를 썰어 살짝 볶은 아삭아삭한 채소 위에 얹어주고 오리의 맛을 끌어올려줄 비장의 무기, 바로 특제 오디의 소스.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자연스러운 달콤함을 위해 오디를 선택했답니다. 오디, 간장, 생강, 고추 넣어 소스를 한 소끔 끓여 부어주면 바삭하게 튀긴 오리와 달콤 짭조름 매콤한 소스가 펼쳐지는 독일식 오리 정식. 끝이 없는 단짠단짠의 법칙 적용되니 만성의 밥도둑이 따로 없답니다. 베를린더 팽짬을 먹으니까 너무 푸짐하고 건강식을 먹는 느낌이에요. 베를린더 코스 요리 배불리게 잘 먹었습니다. 최고예요.